귀신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듣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은 때와 장소는 어느 정도 가리시는 게 좋아요. 누가 붙을지 몰라요. 눈 빨간 애들. 힘이 장난 아닌 악귀들이 옆에 온다거나 하면은 본인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애동제자. 네. 신내림 받으신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신내림 받으신 아니. 네. 이건 진짜 일반인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네. 많이 있죠. 근데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종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돼서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지금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집에서 초 키는 거. 초를 키는데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 성모 마리아상 모시고 양쪽에 초를 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초를 킨다는 의미가 여길 봐주시고 여기로 와달라고 하는 행위거든요. 초 키고 빈다는 행위가. 근데 이제 물론 성모 마리아 믿으시는 분들이 비셔가지고 성모 마리아님이 오셔가지고 자리 앉아 계시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제 일반인 분들은 못 느끼시니까 그 자리에 성모 마리아님이 계신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상한 잡귀들이 몰릴 수도 있는 거고. 결혼식장도 그렇고 특히 상갓집. 그런 데 가서, 특히 상갓집은 가서 밥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물도 안 마시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귀신들도 와서 먹잖아요. 그러면 귀신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서 오기가 굉장히 쉽겠죠? 나랑 같은 한국밥 먹었는데 친구 아니에요? 그러고 따라 붙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도 안 하시는 게 좋고. 감기 걸린 사람하고 김치찌개 같이 먹어서 감기 같이 걸리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쵸. 그런 느낌이죠. 같이 먹는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식장도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예식하면은 웨딩 케이크에서 초도 키고 축제잖아요. 귀신들한테도 축제예요. 네. 그런 자리도 많이 오니까 그런 자리도 조심하시고 갔다가 오시는 길에 여러 군데 좀 들려가지고 내 발자취를 좀 여기저기 흔적을 남겨가지고 조금 못 쫓아오게끔 그런 비방들도 간단한 비방이니까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도 안 하시는 게 좋고 오일로 하는 거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향 피는 거 저희가 이제 신당에 향을 피잖아요. 이 향 냄새로 가뭄을 해달라는 뜻으로 피는 거예요. 신령님들한테. 근데 세상에는 그 무당들이 모시는 신령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사방팔방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요. 안 보이시는 분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그렇게 피시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시고 정해야 되겠다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귀신 얘기 그런 거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도 좋아했고 많이도 들어봤고 했는데 그런 얘기들도 안 좋은 장소 보통 이런 얘기 저런 데 가서 많이 하죠. 계곡, 바다. 그렇죠. 듣다 보면 오싹오싹하죠. 네. 근데 그 오싹오싹한 얘기도 장소에 따라서 그 소름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 소름이 온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왔다는 거거든요. 얘네 재밌는 얘기한다. 얘기하네.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듣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은 때와 장소는 어느 정도 가리시는 게 좋아요. 누가 붙을지 몰라요. 그냥 동네 지나가던 동자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길지 모르겠는데 선한 귀신들,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분들, 영가분들 그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얘네 뭐 재밌는 얘기하네 이러고 가시면 상관없는데 눈 빨간 애들, 힘이 장난 아닌 악귀들이 옆에 온다거나 하면은 본인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치집은 귀신한테도 잔치집이니까 그런 데 갔다 오시면은 간단한 비방법이라도 조금 해서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